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대사 오미 박진석, 윤지영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융합형 특성화학과 다양한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곳곳을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6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701위로 진입한 이래 2018년까지 3년 연속 우수한 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1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서울 내 대학교 중 4위의 면적을 자랑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공원형 캠퍼스 함께 둘러보실까요? 정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100주년 기념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입학관리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의 행정시설이 있으며 뒤편으로는 종합스타디움과 체육관이 보입니다. 정문 북쪽으로는 산책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프론티어관과 하이테크관이 있으며 공과대학 수업들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왼쪽으로는 중앙도서관, 오른쪽으로는 대학 내 큰 연못인 붕어방이 보입니다. 붕어방 옆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곤 합니다. 붕어방을 지나면 다빈치관이 보입니다. 왼쪽으로는 어학원이 있는데요. 어학교육증 글로벌 교류의 본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학원 쪽으로 걷다 보면 어의관이 보입니다. 인문대학 및 교양 과목들의 수업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어의관 뒤편으로는 기숙사인 불암학사, KB학사, 성림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곳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기숙사는 약 2,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우리의 꿈, 당신의 미래. 우리의 꿈이 미래를 만든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의 꿈을 키우시길 희망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